서울 지역의 로펌이 일반 사건의 저가 수임에 이어 법무사들의 영역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등기 업무까지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선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모 법무법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놨습니다. 자연히 입주민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몰렸고 서울에서 내려온 법무법인은 2,400세대 대단지의 등기 업무를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입주민으로부터 등기 수수료는 받지 않고 대출과 관련된 설정 수수료만 은행으로부터 받는 박리담회 방식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수수료 상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같은 등기 덤핑의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법무사 보수 규제에 대해 과당 경쟁을 방지해 국민들이 적정 비용으로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법무법인들이 과당 경쟁에 나서 폐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법무사들은 이들을 보따리 등기 사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직접 수임을 해야 하지만 명의만 빌린 보따리 등기 사무장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 비용이 줄어 수요자들에게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사회의 입장입니다. 그 피해는 전부 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법무사들도 이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다 서울에서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건의 그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이른바 보따리 등기 사무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은행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법률시장의 경쟁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